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무엇을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국 버밍엄 전도 캠프를 은혜 안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55명의 캠프팀은 유럽 살릴 제자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버밍엄 예원교회가 이번 집중훈련과 캠프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제자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버밍엄이 속한 잉글랜드를 넘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도 이 예언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영국 캠프였는데요. 제가 많은 나라들을 좀 가봤는데 좀 다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콜롬비아나 파키스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국가 자체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캠프팀이 한국에서 가면 모여요. 신기해하면서 궁금해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듣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응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이제 복음을 두고 충격도 받고 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은 좀 다릅니다. 이미 복음이 한번 지나간 나라예요.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뜨거웠다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지 이제 10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포기한 상태예요. 안 된다. 목회자가 포기하면 사실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자들이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교회 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가 없는데 교회가 비싸요. 매물로 나온 게 저희가 이번에 버밍엄 영웅교회 이전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왜 비싼가 봤더니 어차피 교회는 못 살 거니까 식당과 술집과 클럽에 팔기 위해서 아예 비싸게 내놔요. 그런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이고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전소해버린 교회들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은 마치 전소된 교회 잿더미 속에서 겨우겨우 남은 살림가지를 주섬주섬 챙기는 수준의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제가 다녀오면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거룩한 좀 분노 그리고 우리도 우리 예원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저희 캠프팀 마음 깊은 곳에 언약적 한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심어주시는 그런 캠프가 되었습니다. 어떤 현장과 나라보다 잘 살고 환경이 좋지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좀 크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사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현지인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더욱 영국과 유럽 살림 망대로 하나님 모리 선교사님과 버밍엄 예언교회를 예비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아픈 사람 많은데 병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앙이에요. 그래도 이 병원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현지 성도들이 참 많은 힘을 얻었다는 포럼을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작년에 저희 청년들이 지금 매주 인도받고 있는 이태원 지교회를 통해서 길에 가다가 복음을 들었던 아일랜드 거주하는 성도님과 그 딸이 계속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번 집중훈련 참석하기 위해서 캠프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아일랜드에서 와서 함께 훈련을 받고 포럼을 하는데 자신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고 이제
아일랜드에 내가 망대가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막터 확장을 위해서 버밍엄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웨일즈, 이제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나라 중에 이제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웨일즈의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이동하는 길에 우리나라 첫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웨일즈 하노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866년 우리나라의 발걸음이 닿자마자 성난 군중들에게 맞고 참수당하며 성경책 한 권만을 전달하시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파송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슬프게도 그 교회는 이미 20년 넘게 문이 닫혀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모로코에 계시다가 어떻게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느냐, 내가 가서 관리하겠다 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시죠.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캠프팀과 함께 방문을 해서 그 웨일즈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제 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 한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 기독교인이 1%가 되지 않습니다.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1%. 웨일즈의 성도들, 사람들과 청년들은 가난과 중독과 마약으로 고통 중인데, 그럼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으니까요. 교회 건물만 있지, 목사도 성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가서 뭐 봤는데, 목사님이라고 주최하고 소개하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아예 안 간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너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냥 니네 회사 2층에서 교회 세우고 네가 목사해라 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가 제가 집중훈련하고 대표기도 마지막 이제 클로징 대표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아멘. 웨일즈 목사님입니다. 그 하노버 교회 방문했을 때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 강단에 저보고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라고 담당 목사님 하셔서 사진 띄워주시면 제가 올라가서 저기 대표 기도를 했어요. 똑같아요. 185년 됐는데 손댄 게 없대요.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딱 섰는데 오래된 성경책이 한 권 있고 좀 이상한 기분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겠구나. 한국을 조선을 향해서 기도하고 출발하셨겠구나. 뭐 순교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어쨌든 생명을 걸고 저기서 기도하고 가셨겠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영광스럽죠. 근데 참 슬프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음식 앞에 물 떠놓고 절하던 민족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불씨를 옮겨 받아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을 데리고 감사 인사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잿더미가 되어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회사인데 2층에 가 교회가 되어 있고요.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우리 웨일즈 조상들께 지금 빚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프네요. 우리에게 생명을, 이 복음을 준 웨일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웨일즈 사람들의 영혼과 그 DNA는 선교의 DNA가 있을 텐데 원색 복음 말하지 않고 섞인 복음 말하니까 빛이 안 비춰져 지금 어둠 속에 지금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원색 복음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고 외치니까 앞에 있던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계속 웨일즈 분들이. 이사야서 5장 24절이 생각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 후대를 삼키는 시대가 올 거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흔적도 남지 않거든요.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될 거다. 영국과 유럽교가 왜 저렇게 잿더미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불꽃을, 이 언약적 한을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영적 싸움을 아예 싸우질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언약 전달하는 싸움은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다른 싸움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이번 랩몬 대회나 이번 여름 순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 지내보자. 문화 아니냐? 전통 아니냐? 전통이 돼버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듯이 거기는 예배가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 걸고 언약 전달을 위해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 육신 싸움, 감정 싸움, 말 싸움 하는 동안 후대들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금세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100년 만에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집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내 자신과 내 신념과 내가 꽂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만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만민이 오히려 반대로 각자의 우상과 귀신 종교를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불태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 그대로 됐습니다. 후대들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에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후대. 축구장에 많아요. 인구가 준 게 아니에요. 콘서트장에는 많아요. 술집에, 펍이라고 하죠. 펍에는 많아요. 교회는 없어요. 150년 만에 교회는 사라졌어요. 2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100년 만에. 자, 예원교회 10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랩몬트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놀랐어요. 지금 제가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 왜 저러시나 싶어요 지금. 야, 갔다 와. 불이 좀 붙어서 그래 지금. 니들 지금 망할까 봐 그래 내가 지금. 100년 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영적 싸움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100년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주일 강단을 딱 토요일날 제가 밤에 도착했는데 주일 강단 봤는데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렇죠. 어릴 때 우리 막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노래 부르죠. 꽃 찾으라도 꽃 찾을 게 아니고 지금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우리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정화운동 지금도 해야 돼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이미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 이방인의 뜰이 없다면, 내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품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의 뜰이 없다면, 지위의 뜰이 없다면 그거 청소해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맨날 염려 걱정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뒤집어야 합니다. 뒤엎어야 해요. 문제를 주십니다. 주로 뒤엎기 위해서. 필연적입니다. 필요해 주시는 겁니다. 나 중심을 뒤엎어야 합니다. 유럽교회가 스스로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놔두신 겁니다. 무너지도록. 왜냐? 원색복음 말하지 않으니까. 전도 선교 관심 없어요. 지금 그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요. 어떤 교단이냐?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 다 종교를 비난하지 마. 전도하려고 하지 마. 무너져야 됩니다. 그 교단은. 문 닫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지금 버밍엄 예언교회는 이미 성도는 많지 않지만 완전히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일단 모리스 목사님은 케냐 사람인데 한국에서 훈련받아서 영국에 파송된 3개국어로 완벽하게 하는 선교사님이시고, 그 정도가 아니, 사실은 뭐 그 정도만은 훌륭하지만 예원교회에서 훈련받은 예원의 DNA를 가진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교회가 아무래도 사역도 이제 하시니까 선교사 괜찮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아주 편하게 얘기하더라고. 뭐가 문제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더라고.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그러더라고. 그렇죠. 다릅니다. 그 교회 우리 범영 예원교 담당 중지자는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영국, 브라질, 포르투갈, 벨기에, 싱가포르, 아일랜드 11개국이 모여있어요. 한 교회. 매주 정확한 원색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밍엄 예언교회와 유럽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두고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따르는가예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만 따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도대체 영국과 유럽교회가 무엇을 따랐기에 무너졌는가?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지금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따르는가? 이것이 나의 미래고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난 아무것도 안 따라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현장에.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 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시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죠. 죄인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선택할 여지 없이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게 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을 어떻게 따라간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영적 사망 상태죠.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죠. 어느 정도 무지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장애입니다. 사실 그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습니다. 속해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그걸.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불신자를 100%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죠.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뭐 돈 좋아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따르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내 생각 따르는 것, 내 양심 따르는 것, 내 기준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신자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놓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붙잡아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집중시키셨어요. 왜냐? 세계복음화 여정 가야 되는데 오만 가지 소리 다 들을 테니까 이런저런 보이는 문제 많을 거니까 결정적일 때 자신의 각인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그 저는 청년도 훈련시킵니다. 뭐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뭐 그렇게 괴롭히면서 훈련시키진 않고요. 너무 이게 좀 소문이 잘못 나 있더라고요. 막 잡는다. 잡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죠. 말씀을 각인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중직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직자분도 훈련받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가정 있으면 교육을 받기가 어렵죠. 누군가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회 졸업하고 결혼한 집사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가 아버지인데 청년 때 하듯이 뭐 김 집사 정신 나갔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강하게 말을 못합니다. 가정에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누가 억지로 훈련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훈련 받겠습니다. 아, 바빠요 하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함께하러 온 거예요. 3인 1조 현장 영혼을 위한 거가 사실 우리 위한 거예요. 비슷한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엄마 아빠 살던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청년회 때 마지막 기회니까 졸업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결혼 너무 늦게 한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훈련 없이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때는 이제 아무도 훈련시켜주지 않거든요.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기쁨으로 말씀을 선택하여 따라갈 수 있는 원래 형상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 못해요. 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더 세게 해요. 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태신앙이다 뭐 몇 대째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와닿는 것만 붙잡고 공감력 말씀은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계산을 합니까? 와닿는다는 건 내 수준인 거예요. 오히려 안 와닿고 부딪히는 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틀이 깨졌어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한 번도 강단에서 와닿는 거 붙잡으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말씀 판단하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살리는 응답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그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막 문제만 얘기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하자고 물어보면 답도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자기도 몰라요. 헷갈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쓰임받고 직분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저도 그런 각인이 있어요. 깊이 있죠. 제가 청년 예배 때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뜨겁게 막 전도 운동하다가 알테스를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착각을 했죠.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막 현장 세계 보고만 내가 이제 내 커리어를 버리고 내 이제 나는 목회자 길을 가겠다. 한국 와서 예원교회 청년회 갔는데 청년들 상태가 그냥 막 그래요. 제가 볼 때 교만한 거죠. 아 뭐 전장 가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놀고 밥 먹고 막 뭐 같이 모이면 뭐 빼빼로 게임 같은 거 하고 이 뭐지 막 포크 댄스 추고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전 무리를 향한 또 시간표 노는 걸 좋아하는 청년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 성전 문턱 낮추는 거였지. 막 그때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혼자 세계공할 것처럼 아 막 그때부터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다 임원들도 다 보니까 막 다 불신자 같고 막.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를 이제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주일에 이제 오후에 집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시는데 너 교회 안 청년 예배 안 가냐? 그랬더니 아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냥 뭐 좀 그랬더니 이제 막 그냥 넘어가실 법한데 그날 따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 티가 뭔데 아주 막 뭐라 하셔서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좀 이제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면서 또 저희 아버지 정색하면 무섭거든요. 정색을 하시면서 야 네가 무슨 수준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네까지 게 무슨 수준이냐고 이러시더라고요. 일단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뻘쭘하게 민망하게 방으로 쓱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래 내가 무슨 수준이지? 내가 예배를 안 들어도 되는 수준인가? 내가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할 수준인가? 내가 뭐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복음이냐 저게 복음이냐 복음 하셔도 모릅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심이에요.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결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모든 나라 민족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빠진 자가 그 속에 눌려 있다면 건져서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들어놓고 나도 뭐 저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기억나셨더니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전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무슨 수준이지? 예배를 실패해도 되는 수준인가? 목회자라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은혜 없으면 뭐 되는 수준인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영국 교회가 왜 문 닫았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소리 따라가다가 합리적인 말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불신자는 멸망이죠. 당연히 멸망입니다. 불신자는요. 공중 권세자분들 따라가면 멸망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니 마귀가 왜 왔겠습니까? 이 땅에 망하게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러 온 자 따라가면 망하죠. 당연히. 인생을 도둑질 당하잖아요. 지금. 원래 축복 완전 도둑질당했죠. 예배적 존재가 예배 못 드리죠. 불신자들은. 임마누엘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드는 중 하나님과 함께 못하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정복당하죠. 다스림 당하죠. 상처에. 세상 말에 그럼에도 충만 없죠. 늘 공허하고 불안하죠. 문제는 신자예요. 신자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 포로, 속국.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 수준의 노예되어서 자기 합리화의 노예되어서 나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자존심 중심의 노예되어서 자존심 좀 건들면 폭발하고 박수 치면 좋아하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제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되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평생 살잖아요. 딱 한 번. 왜 세상이 감당할 만큼 삽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언약을 따르면 돼요. 성경 속 렘넌트 7명, 히브리서의 믿음의 챔피언들, 로마 16장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그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사람의 말? 이슈 사건?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합리적인 대안? 모세가 홍해 앞에 대안 들었으면 모세도 빠져 죽었어요. 다수의 의견?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따라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모세는 알았죠. 430년이었는데요. 노예 생활이. 똑똑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삶이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리더십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왜 우상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죠? 나에게 무익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무익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너지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흙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 말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아라. 너희는 완전히 타락했으니 구원받아라. 그러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이단인 것은 사이비잖아요.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리한다. 이게 성경 66권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환경과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오늘 읽었던 본문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해방이 아니었죠. 영적으로 속국되어 있는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기에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도요. 그리스도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피제사로 죄사함 받았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 믿고 따라갔듯이 신약의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중에 강단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사람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 따라가요. 사람 말이 또 들려요. 나가면 다 불신앙을 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망대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절대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데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예원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수고 많다. 뭐 캠프도 가고. 근데 사실 부끄러워요. 저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예원교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 어릴 때부터 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이 목사를 또 잘 섬겨주시는 게. 어릴 때부터 보셨는데요. 성전 거주 30년 하는 그 여정도 봤습니다. 앞선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헌신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저는 청년들이 시간, 물질 조금 헌신한다고 막 대단한 헌신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집을 담보로 헌금하는 것도 봤고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레머드 문화센터 지으시는 거 봤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복음을 지켜온 교회예요. 여전히 강단에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원색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기를. 내 잘못, 부모 잘못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단의 역사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증거해서 살릴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말씀 따라갈 기회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신 복음을 따라갈 기회입니다. 전세계 교회 살릴 기회입니다. 오직 복음 믿고 따라갈 때, 오직 언약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말이 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장막터를 2, 3, 7, 5촌 종족 살릴 장막터를 넓히시는 믿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언약을 따라갈 때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확인하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 존 라벤더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이 존은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혼을 한 직후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남자들 5명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원 같은 곳에서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냄새도 나고 너무 북적거리는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존은 아들과 약속을 합니다. 언젠가 꼭 동화 같은 성에서 아빠가 너를 살게 해줄게. 약속을 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동화 같은 성에서 살게 해줄게. 4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존은 실제 성을 지어 건축해서 아들에게 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걸 지었어요.
지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누가 갑자기 성을 지으니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들과 약속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아들이 한 건 뭐죠? 약속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시겠지.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다렸더니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그래서 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저 성에 살고 있대요. 왕도 아닌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아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내가 집 짓고 내가 아파트 짓고 내가 벽돌 나르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되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 믿지 않아요.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짜신 믿고 따르는 것.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신 앞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왔는지 말씀을 따라왔다면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